장르에서는 슬라이딩 되는 캠카를 찾아간 사람은 별로 없을 건데, 트레일러로 캠핑카로 정식 구조 변경도 하였습니다. 이 안에 기계실 설명도 해주세요. 여기 안에 배터리가 이게 지금 배터리죠? 예예, 640A. 산업용 640A이고 지금 이쪽으로는 뭐죠 이게? 자동 충전기하고 인버터가 5kW짜리 내장되어 있습니다. 적재함 위에가 물을 실 수 있고 물이 6마리 정도 실고, 그 다음에 그 태양광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.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샤워 꼭지와 또 물이 위에 있는 걸 이용해서 목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.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도 충분합니다. 네. 여기서 높지는 않지만은 네, 충분합니다. 전기는 내부에서 인입시키는 220 전기와 내부에 쓰고 있었을 때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기 컨트롤합니다. DC나 AC로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. 주방 공간입니다. 주방. 조리 공간이죠. 조리. 편백과 미송나무로 친환경으로 전혀 눈 쓰라림이라든가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천연 나무 소재로만 원목으로만 만들었습니다. 이곳에 있는 유압잡기는 자동으로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나 이걸 막기 위해서 유압으로 네 개 다 고여놨습니다. 밖에 불빛이 새어나지 않도록 차광망입니다. 이야, 기가 막히네. 밖에 조명입니다. 아, 밖에서 이제 테이블 놔두고 네, 먹을 때 삼겹살에다가 네. 세주 한 잔 탁 할 때 야간에 저 삼겹살에 소주 먹을 때 테이블 위에서 먹을 지금 때 양쪽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. 네, 좌우로 네. 쓸 수 있도록 LED로 빼놨습니다. 예. 샤워실이고요. 기계는 이게 원래 이동 기지국 차이기 때문에 에어 컴프레셔가 있어서 안테나를 이용할 수 있고, 그 뒤에는 유압 모터 펌프기를 유압 잡기를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압 펌프입니다. 이게 유압 펌프입니다. 밑에 네. 이게 유압 펌프입니다. 이 펌프는 밑에 있는 유압 잡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압을 공급하는 펌프, 에어를 쓸 수 있도록 에어 커플링입니다. 여기에 뭐 다른 공구도 이용할 수 있고, 자체적으로 타이어 펑크 수리도 할 수 있도록 에어를 쓸 수 있는 컴프레셔입니다.